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빙두를 유통한 30대 최모 씨를 비롯해 여러 간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건에 연루된 간부들의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는 전형적인 83 노동자, 소속 기관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출근을 면제받는 사람을 지칭으로 오랫동안 빙두 판매에 가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말 한 지역 주민이 빙두 거래가 의심된다며 시 안전부에 최 씨를 신고했다. 이후 시 안전부가 최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 씨의 거래 대상자 중 일부가 일반 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냈다. 최종적으로 시 안전부는 3개월의 잠복 수사를 거쳐 최 씨를 포함해 시당위원회 간부 2명, 구역당위원회 간부 1명, 구역안전부 안전원 1명 등 총 9명을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예심 중에 있다고 한다. 안전부 조사 과정에 최 씨는 빙두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장기간 마약 거래를 해온 것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건 그의 남다른 장사 수완 때문이었다. 최 씨는 양강도 해산, 함경북도 청진 쪽에서 원단을 들여다 재봉공들을 고용해 옷을 만들어 팔았는데 워낙 장사 규모가 크다 보니 빙두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도 크게 의심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최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보다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건 역시 간부들의 법적 심판 여부와 처벌 정도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주민들은 대체로 최 씨만 사형을 선고받고 간부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다른 건과 달리 간부 여럿이 동시에 잡혔으니 흐지부지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함경남도 당위원회는 강연회를 열고 법에 엄중한 심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7월 20일과 8월 3일 두 차례 도급기관 일꾼 토요학습에서 체포된 간부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들은 인간 쓰레기들이 사용하는 빙두를 썼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상교양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빙두는 1990년대 중반 계획경제 붕괴로 흥남제약공장, 순천제약공장, 상원만년제약공장 등 국가 주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노동자와 일꾼들이 마약을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양과 함흥을 중심으로 간부들과 부유층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빙두는 2000년대 중반 제조기술이 알려지면서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당국은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 임무를 부여받은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주도하는 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소식통은 실제 마약 거래를 하는 돈주들은 대체로 간부들을 끼고 장사한다. 국가는 원칙을 부르짖지만 간부들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오죽했으면 일부 사람들 속에서 간부라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마약, 성매매, 뇌물 착복 등을 해야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꼬집었다. 양강도 소식통은 해산광산 기술인재 두 명이 이달 초 마약건으로 안전부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며 그러자 광산 일꾼들이 광산의 생산 위기를 안전부에 호소하고 죽기 살기로 수습에 매달려 결국 이 두 명이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날 풀려났다고 전했다. 마약건으로 문제시된 기술자 두 명은 해산광산에서도 기술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이들로 이들 외에는 누구도 그만한 기술을 가진 인재가 없어 이번 사건이 벌어지자 광산 일꾼들이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기술자들은 광산의 모든 기계 설비를 허니 꿰뚫고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붙잡혀가면 당장 후비가 없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며 광산에서 새 기술인재를 당장 양성해낸다고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일꾼들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산 일에 찌든 이 두 명의 기술자는 예전부터 허리, 무릎 등의 심한 통증을 호소해왔는데 병원에 가도 별다른 치료 대책이 없자 통증을 잊으려 여러 차례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돼 안전부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번 사건 발생으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자 광산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물론 지배인 기사장까지 나서 직접 더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조처하겠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안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성문으로 해결될 만큼 간단한 사건이 아니어서 광산은 후방부 일꾼들까지 동원해 돈주들에게서 4,000달러 한화 약 534만 원을 빌려 안전부 측에 건네는 등 그야말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식통은 광산 당 책임비서가 직접 안전부에 돈을 건네서라도 무마하라면서 이번 사건 해결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광산 일꾼들이 안전부의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두 명의 기술자를 살리는 데 힘썼고 끝내 빼내자 광산 일꾼들을 크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자자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 소식은 광산 노동자들과 그 가족, 해산시 주민들에까지 쫙 퍼졌으며 이를 접한 주민들은 광산 일꾼들이 노동자를 위해 저렇게 발벗고 나선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살려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박수를 보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안전국이 이달 초 열린 도당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상반년도 마약범죄 건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도안전국은 이달 초 있었던 도당 집행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도내 마약범죄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고 청진시에서만 상반년도 기간 900여 건의 마약범죄가 적발됐다면서 마약범죄 대책안을 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안전국은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히 청진시에서의 마약 실태를 주요하게 다뤘다. 청진시에서는 돈주들은 물론 가정주부, 청년과 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또 개인 집들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이런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으며 몰래 만든 마약을 중국에 밀수하다 적발되는 등 다양한 마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안전국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도당 집행위원회는 마약 범죄의 형태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마약 제조 판매 밀수 행위도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썩어빠진 마약 현상은 적들의 반동 사상에 물젖어 우리의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 집행위원회는 7, 8월을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중국의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형기를 더욱 높여 사형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결정했다. 형법은 밀수 거래한 마약의 양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당 집행위원회는 최근 도내 마약 밀수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적은 양의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도 최대 사형에 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당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마약 범죄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주민들이 마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도안전국은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라며 특별히 청년들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교육을 강화해 그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도안전국은 마약범죄와 관련한 주민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게 도안전국이 내세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안전기관이 일제히 마약 척결을 위한 투쟁 움직임에 나서자 주민들은 시범겜에 걸려들지 말자며 바짝 움츠리는 모양새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아편 중독에 걸린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길주군에서는 아편 중독으로 이혼당해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포치를 위해 찾아갔던 인민반장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평소 하루에 두 번 이상 아편을 복용해온 그는 올해 들어 빚진 돈을 갚지 못할 정도의 경제난에 아편을 구하지 못하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아편에 중독돼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까지 팔아 떠돌이 생활을 해오던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전언이다. 그의 신원은 군 안전부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에서 아편은 오래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설사 등 비교적 흔한 질병에 걸려도 아편을 복용할 만큼 의약품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심지어 아편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노년층에서 정기적으로 아편을 주사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의약품 대신으로 아편을 사용하다가 그 과정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자주 복용하면서 중독자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개인 집들에서 단속을 피해 몰래 아편을 심고 재배하면서 중독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한 번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끊지 못하고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편을 산다면서 이런 실정으로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길가에 나앉거나 이혼당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아편 중독자들이 최근에 경제난으로 식량이 떨어져 배를 고른 데다 돈이 없어 아편을 구하지 못하면서 떨림, 두통, 불안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숨을 거두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필로폰 대신 아편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 아편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함흥시는 빙두를 생산하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전국에서 빙두 사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에 속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 빙두 대신 아편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며 그러다 보니 아편에 중독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전했다. 그는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등 별의별 증상을 보인다면서 흥남구역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 인민만에 2명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아편이나 빙두 같은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은 원래 단속 대상인데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고 무마해주는 식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책은 없고 제대로 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